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며 또 남의 것을 수탈하는 악행을 일삼는 그런 현실, 더더군다나 우상숭배까지 만연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한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심판한다, 갈대아인 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할 거다. 하나님, 그 사람들은 하나님조차 알지 못하는데요.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항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시죠.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한다. 그러나 자기가 심판의 도구인 줄 모르고 교만하여 날뛰는 저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런 심판의 암울한 상황, 또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낸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불타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 모든 것 살다가 헛되고 헛되다, 후회와 허무번에 남는 것, 헛된 일로 피곤하게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렇게 되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온 세상 가득하게 되는 날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시대 때는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와 강포에 있을 때, 우상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사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좀 살만하다 보면 또 타락하고 또 방탕하고,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왕정 시대는 어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순전하게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웃이 조공하는 그런 나라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우상숭배에 빠지면 쇠약해지고 이웃에게 수탈당하는 그런 나라로 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역사의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과 육체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지난해도 수출의 기록적인 걸 세우고 세계 6위라는 수출 국가. 그렇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반도체 하나만 잘 되는 것 같고 그 어느 것 하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참 암울한 현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져서 정말 제일 싼 것과 제일 비싼 것만 잘 팔리는 세대. 우리 사람들이 이제 흔히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탄식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꿈까지 포기하는 암울한 세대. 도덕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더 암울합니다. 도덕, 윤리라는 단어 자체가 구태여연한 그런 용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사라진 지 오래고, 맞느냐 틀리냐는 기준이 아니에요. 좋으냐 싫으냐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하느냐. 사랑이 이상해지고 참으로 감사가 사라지고 오직 자기 쾌락에 빠져버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영적 현실은 또한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1990년대에 이미 정체기를 맞이했다고 하고 2000년대부터는 쇠락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10년 정도 후인 2030년에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500만 명밖에 안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답니다. 참으로 교인 수는 줄어드는데 이상하게 교회 수는 더 늘어나고 중직자 수는 더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독교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상한 욕설로 부르는 것이 일상화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박국은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시기 온옷이라는 것은요, 열정적인 찬양을 하는 그런 방법.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둠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강력한 탄식 하나님 앞에 내보는 거예요. 희망신학자는 에른스트 블로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짧고도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새로움은 종말로서 출발한다. 철저한 절망과 종말이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이뤄낸다. 사람의 종말이,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절망, 우리의 절망과 이 종말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다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목회자들이 서로 만나면 첫 번째로 궁금해하며 물어보는 것이 요새 부흥 좀 하느냐는 얘기.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부흥회 매년 열고 또 부흥 찬양 부르고. 그런데 부흥, 도대체 부흥이 뭡니까? 숫자적으로 좀 늘어나고 재정적으로 좀 늘어나면 그게 꼭 부흥일까요? 그동안 너무 외적인 성장을 부흥이라고 여겼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요, 오직 이 하박국 3장 2절에만 한 번 딱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지만은 그 원래 원어 카야는 많은 곳에 쓰였는데 더 많은 용법으로 쓰인 데가 뭐냐?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찾아보면 이래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살리라가 카야예요. 참으로 아모스 선지자 더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게 부흥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가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히브리서에서 성경의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붕의 원어 카야, 살리다 및 살려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집안에 화초가 깜빡 있고 물을 좀 늦게 주면 시들시들해서 다 죽어가는 것처럼 생겨요. 거기다 물을 듬뿍 주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 이게 붕이에요. 사막과 같이 어두운 그런 땅에 처음으로 장맛비가 내리면요, 사막에서도 꽃이 피고 막 풀들이 만발하는 것을 가끔 토픽에 보잖아요. 그게 부흥이에요. 살려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은 단순히 조금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것,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심령, 심령이 제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영혼을 만드셨고 지금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고귀한 삶, 거룩한 삶을 되는 삶으로 일어서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것. 제가 이번에요, 신년 기도 제목을 읽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몇몇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공부할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아마 부모들이 공부해라 공부하는데 자기는 이유를 못 찾아서 그랬는데 처음엔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다 조금 지난 후에는 행복했어요. 야, 저 질문이 저들 속에 일어나면 이미 질문 속에 좋은 질문은 답이 있거든요. 저들이 공부할 이유를 찾겠다는 게 뭡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좀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를 갖는 것, 그것 가지고 살아내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천국의 지점으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천국의 전초기지로 쓰임받는 게 이게 부흥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소문을 듣고 놀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출애굽 목적,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제가 목이 귀에 닳도록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이 그 민족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들로 하나님을 옳게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하나를 부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서 아직도 안 믿는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에게 있으면 그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담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내 심령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부흥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기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심판을 생각하면 절망의 현실이지만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소망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근거는 자기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근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부흥이라는 찬송. 그 찬송 부르면은요, 그 앞에 인도자의 간절한 멘트, 기도적인 멘트가 나오는데요. 종종 그 뒤에 있는 찬양보다 그 멘트에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한번 그 멘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정말 간절하고 간결하면서 우리 이 시대에 또 우리 마음이 정말 이곳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폴레옹 대제가 전성기 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병사 중에 하나가 탈영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당연히 사형이지요, 사형. 근데 그 어머니가 와서 그 아들을 위해서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폴레옹이 두 번씩이나 탈영한 당신의 자녀는 이 당신의 자녀 위해서 이런 탄원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황제시여, 저는 의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비를 탄원하고 있는 것이지 의의를 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탈영한 당신의 자녀는 자격이 없소. 그러자 그 어머니 물러서지 않고 한 번도 엎드려 간절하게 빕니다. 황제시여,
제 아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왜 제가 긍휼과 자비를 구하겠습니까? 폐하, 제 아들에게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어머니처럼, 이 어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흥을 위해서, 다시 진정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예언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미 패망하고 이미 심판받은 그 민족을 향해서도 이렇게 다시 울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알량한 나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로 수년 내에 부흥해달라고 간구해요. 여러분, 그 부흥을 간구하며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의 책 부흥에서 부흥이 뭐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에서 출발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친히 대만에서부터 바산에서부터 임하시는 그 임하심으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온 땅을 덮고 또 하나님의 찬송이 온 세계에 퍼지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는 앞에서도 하박국이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 유례 없는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일제의 침략과 찬탈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이 없던 이 나라,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회개의 바람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민족에 소망을 두었어요.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19년에 이 땅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근거지가 되어서 독립 3.1 만세운동이 벌어졌어요. 아무 힘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거로 인하여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때예요. 우리 교단총회는 그렇다 다시 그 영적 부흥을 꿈꾸자고 그래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자고 지금 노력하고 또 힘쓰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을 주셨죠. 그러나 그 해방 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싸움만 일삼던 이 민족 유교의 동전 상장의 그 비극을 통해서 그 남아있던 것만도 다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많은 외신들이 이 나라는 100년이 되든 500년이 되든 소망이 없다라고 진단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후로 겨우 몇십 년 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70년대 80년대 놀라운 경제성장과 함께
교회 부흥도 이루어졌어요. 제가 70년대 말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어땠는지 아세요? 장년들이 한 4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고등부만 400명이 모였었어요. 친구들에게 가끔 이런 소리 들었어요. 야,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청년,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100명 중에 5명이 제대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5%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 어떤 이들은 이제 부흥의 때가 끝났다고 쇠퇴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러나 지금도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끊이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재작년에 둔산제일교회 가보고 큰 도전을 받았죠. 그 교회는 한 6천 명이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는 귀한 장년들만. 근데 어떤 구성이냐면 장년들이 3천 명이고 청년들이 3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수요기도에 참여했더니 한 2천 명이 모여요. 근데 그 구성이 장년들은 500명밖에 안 나오고 청년들이 1,5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매일 나와서 한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도 주를 이어가고 있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를 위해서 불살라 내 인생 한번 거룩하게 드려주겠다고 우리 중에 우는 법을 잃어버린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너무 기뻐해서 울어본 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울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울며 기뻐하며 또 마음껏 감격하며 하나님을 위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갖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CBS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중앙침례교회 윤재철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개국 60주년을 앞두고 새사옥 건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려고 합니다. 40년 된 낡은 건물을 전면 개축해서 첨단 방송시설과 장비를 갖춘 새로운 사옥으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CBS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 선교에 힘써왔고 이단과 싸우는 사역에도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대구 CBS 사옥이 잘 건축되어서 선교의 사명,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뿐 아니라 물질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건축 헌금에 동참하실 분은 대구 전화 426-80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